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6월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님 임하시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 선교와 제사장 나라 사명에 충성케 하옵소서. 복음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백만 헌신자 운동인 주님의 영웅 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계속되어 집회는 집회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집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역 집회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할례에서 백두까지 성령님 임하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 선교와 지장 나라 섬에 충성케 하는 우리 월드아드 교회와 우리 월드아드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과 세계복음을 위한 백만원 시정동의 주님 영웅 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집회 사역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연을 미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집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다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가주시며 하늘 가운데 태연형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형제 사랑함의 증거가 나타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모습, 그는 승리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요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를 고민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예배만 드리면 잘 드리면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꼭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샘물에 물이 말라버리면 샘물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일조를 또 얘기했을까? 자, 왜 예수님께서 주일 성수를 얘기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로 율법의 해방자입니다. 율법으로 행하면 구원이 없음을 선포한 장본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한 이유는 그게 바로 인생의 원리요 법칙이기 때문에 그 원천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무시한 사람이 일상 예배 가능할 것이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먼저 구분하여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까? It's impossible. 우리는 그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저 먹는다? 우리 자신의 체질을 보면 인간은 거저 먹으면 부패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5층에서 살 때 엘리베이터도 없고 올 때마다 아우 힘들다, 거기다가 또 쌀 한 조라도 사가지고 뭐 가끔 제가 들고 올라가려고 하면 뭐 그동안 아내는 얼마나 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애를 많이 썼겠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왜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을까, 아 이러면서 참탄했는데 그때 제 장단지가 단단해져서 그게 근육이었다는 걸 알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계속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근육이 없어지면서 몸 전체의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니까 아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고 아 이거 왜 불편하다 어렵다 아 이런 말 입에서 아 우리는 좀 편안하게 엘리베이터 없나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어도 사실상 땀 흘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더라. 공부도 쉽게 하는 것과 어렵게 하는 것은 그걸 유지하고 그것을 재생산해 나가는데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물질도 쉽게 번 사람은 쉽게 나가는 거고요, 어렵게 번 사람에게는 그걸 관리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 앞에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한다, 또 내가 말씀을 읽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영육의 건강함을 주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함의 증거가 나타나는 성도가 이게 진짜 성도다. 결국 신약의 성도의 특징은 뭐냐? 사랑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제일 쉬운 말인과 동시에 제일 어려운 말이 사랑이다. 성령 충만 갈라디아 5장 얘기할 때 그 성령 충만이 뭔가 했더니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기사와 이적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사랑 충만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할 때 뭐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은사로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딱 얘기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할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다 사랑이란 단어에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어머니하고 딸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 딸이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와. 교회는 보니까 아유 저기 또 눈빛 보니까 좀 그렇고 아유 뭐 가끔 보니까 교회 저게 뭐 시끄럽게 소리내는 거 보니까 저게 권사람이 나가서 왜 시끄러운 소리네. 내 이래서 교회 안 다녀. 자 이렇게 하고 집에 이제 가서 그 다음날부터 난 교회라는 데는 아예 안 다닌다. 교회는 말 많고 시끄럽고 남 비판 잘하고 남 약점 보면 그냥 야단이나 치는 사람도 많고 다 꼰대 들고 또 시작해서 쭉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아마 제가 들어도 다 100% 맞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하루만 교회 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공의를 실현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저 집사는 저게 문제고 저 장로는 저것이 약점이고 저기는 저기가 문제고 이러고만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판단과 심판은 내 영역이다. 접근 불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의무 우리는 사랑의 의무만을 진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진리를 깨닫는데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회의에 들어와가지고 약점부터 잘못된 것도 얘기합니다. 교회가 은혜라고 은혜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네? 당신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안다면 은혜를 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은혜를 얘기해야 은혜가 더 임하고 은혜가 축복이 오고 그러면 교회가 뭐 마치 산으로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큐티 하면서도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분이 꽤 많을걸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 전으로 서가지고 누구는 무슨 문제가 있고 누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재판으로 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 우리는 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만을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피차 물고 뜯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목사라도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직분인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은 거짓을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연돈으로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격려, 사랑의 언어 이걸 잘 하세요. 가끔 집안에서도 우리는 칭찬만 하면 저놈이 버릇 나빠진다, 버릇 나빠진다. 자,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로 책망과 징계가 마치 교육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한 시절이 있어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순을 죽여버리고 오늘 길을 죽여버리면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길을 개망나니처럼 살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렸을 적부터 분명한 훈도와 법도를 가르치되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돼요. 오늘 교회는 뭐냐? 형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핵심은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고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내가 목사되고 내가 성도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려고 덤벼드는 것은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을 거부하는 내 안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뽑아내는 데 집중해야 돼요. 재미있는 그 지적을 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윌리엄 파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안에 네 마리의 귀신이 산다. 첫째는 그게 뭔가 하면 공포의 귀신이 산다. 늘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사는 귀신. 여러분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뭐 조금만 해도 불안과 공포는 불신앙이에요. 네? 뭐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도 뭐 걱정 없이 살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걱정이 올 때 거기에 불신앙의 세력이 약간씩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 찬송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 날마다 찬송, 날마다 말씀 선포,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 여러분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죠. 죄책감이 귀신이 있어요. 그건 늘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럼 죄책감이 있으면 성령이 주는 죄책감이라면 끝까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사죄함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세력은 그건 사탄입니다. 이걸 분별해내는 게 필요해요. 남 분별하기 전에 내 안의 세력을 분별해야 이 사랑이 머물 곳이 있죠. 세 번째는 열등감의 귀신. 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기를 오픈하지 못할 열등감이 아마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뭐 그거 다 주님 열등감 다 오픈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건 뭐 자랑스럽다고 열등감 뭐 오픈해놓고 대단한 위인처럼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요. 그런데 그 열등감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그거 탁지를 쓸 때 비명소리로 분노로 욱 하면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열등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사랑으로 순전히 머물지 못하게 만든다. 네 번째는 잘못된 사랑. 이게 뭔가 하면 사랑 대신에 증오를 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증오도 일종의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자, 요즘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아 우리 안에 이게 끊임없는 내가 내 안에 청소해야 사랑이 머무는구나. 내 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려면 이게 오염되지 않으려면 죄를 깨끗이 청소하는 거 오늘 공포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증오를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 오늘 여기 15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영생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덩어리예요. 그분을 머물게 하고 그분이 일을 하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는 아주 수많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다. 이거 형제의 눈에 들보를 보기 전에 내가 할 일이다. 회의를 할 때마다 바른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나면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선한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이러다 보니까 너는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너는 뭔데 나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이 오늘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뭐 여러분 이게 교회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리더십들 특별히 이제 뭐 우리 교역자들 같은 데는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세워가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건 기능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문이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는 부분이라면 우리 성도끼리 얘기는 그런 분명한 사랑을 머물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18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을 주고 에너지 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주고 낙망합니다. 사랑을 주고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존재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여기 이렇게 오늘도 복된 날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월드와이드 교회의 성도로 또 내가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곳에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하는데 위로부터 공급되는 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위로부터 공급은 뭘로 공급받죠?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교회 이 모든 에너지의 근간은 이게 우리 교회에게 이 본당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방마다 전기가 들어오는데 다 외부에서 전원을 끌어들여서 이 송전탑에서 이게 전기를 배분하니까 들어오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전기가 어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에너지는 위로부터 우리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럼 기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사랑이 충만할 때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웃의 원수와 서운한 사람, 섭섭한 사람들이 다 평지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어떤 사람 막 패면서 기도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기도원들이 문제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자, 그의 계명이 뭡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십계명을 두 글자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사랑이다. 천국 가면 사랑이 충만해. 여러분, 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기쁨의 시너지가 넘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온 피조물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피조물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게 완전히 에덴의 기쁨이라는 건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모이고 싶고 보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모임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그 모임 여러 개 가운데 다 건강한 모임이에요. 교회를 정말 진지하게 사랑하고 특별히 제가 좀 좋아하는 모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학의 교수도 있고 총장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목회자들도 몇 명 있는데 서로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물론 뭐 가족처럼 더러 너무 약점을 보게 되면 또 그게 식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늘 존중을 해요 서로를. 네? 입장을 존중하고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입장을 인정하고 네? 그럴 때 이게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고 서로 간의 그 나눔 속에서 큰 유익을 얻고 시너지를 얻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와서 서로 지적질하고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무리들 때문에 문제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안 바뀌니까 문제요 자 이러고 나면 그 마음에 상처가 났고 정죄를 받는 인간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한테 정죄받는 사람이 다시 증오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여러분 문제가 꼬이게 되고 맞을 것도 안 맞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의와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은 사랑만이 할 것이다. 오늘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를 때 오늘도 하나님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는 이루려고 날 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오, 할렐루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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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은총과 오 한수하옵소서 오 기름을 부어서서 오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보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일은 위대한 사명, 거룩한 사명 기존의 사명, 은혜의 사명, 꿈꾸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순복하며 나가는 복된 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성신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들인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누게 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오늘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자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만왕의 왕이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이 써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정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복되고 복되고 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근을 끊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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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런 열매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슬퍼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민망해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의 사랑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 자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에 빠지게 하옵소서. 이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이 긍휼에 빠지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정체를 내어주시니 하나님 살아나면 내 의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단고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만 드러나는 흉물 같은 존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인하여 믿음의 그 열매를 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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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약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요일 목요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복받아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을